네, 오늘 첫 번째 프로그램은 예전에 많이 했던 틀린 그림 찾기 그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틀린 동작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. 틀린 동작 찾기는 서로 2인 1조가 돼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 동작을 취하고 나서 5초 후에 눈을 감고 5초 후에 그 사람의 달라진 그런 동작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. 오늘 활동 목적은 타인들, 대중들 앞에 서서 뭔가를 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대중들 앞에 서서 어떤 과제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, 그런 동작들을 창의적이고 그리고 그런 창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순발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끌어내고 싶었고요.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달라졌는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.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그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의 창의적인 그런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는 연상카드를 이용해서 했습니다. 연상카드에는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요. 그 주제는 뭐 계절이 될 수도 있고요. 동물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. 그 카드를 한 장씩 나눠주고 공통된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카드를 갖고 자기가 표현을 하고 상대방을 보면서 나랑 같은 연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행동들을 좀 끌어내고 싶었습니다. 지금 집에 철거하고 싶었어요? 저쪽은 아직 이 집 안에 닭을 키우고 있었나봐요. 오늘 되게 저도 즐거웠습니다. 그 이유는 일단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한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텐데 저희 프로그램이 대부분 보면은 한 시간 동안 진행했지만 다 앞에 나서서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근데 어려움이 있고 부담스러웠지만 다들 적극적으로 앞에 나와주셔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이상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저는 많이 즐거웠습니다.